안녕하세요, 일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된 저의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찾아뵙고 싶었는데 마스크를 낀 채로 영상을 찍기가 왠지 싫었어요. 표정이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기가 되면 찾아뵙고 싶었으나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찍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이제 편집만 하면 됐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일만 끝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편집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1년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미룰 수가 없다.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다 하기는 좋겠다. 직업이 좋아가지고 시집을 잘 가겠어. 아, 그래요? 이렇게 놀면서 일하는 직업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약간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는 제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뭐랄까, 아, 내가 놀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막 힘든, 더 힘든 직업들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물리치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론 또 제 영상으로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고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러 갈까요? 출근 중입니다. 왜 말도 없이 찍고 있으니까 지금 멍청한 생각으로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아예 무슨 소리예요? 사실 여기 앉아 있으니 거의 없던 거. 네, 이거 하지 말라 했지 앉았다 일어나는 건 끝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오른쪽 걸어 맞나? 갑니다. 이거 앞쪽으로 들어갈게요. 12번방이에요. 혹시 무섭거나 불편하고 있으면 벨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전기세가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 좀 터질 거예요. 해계. 편집하다 그냥 웃고 이거 언제 붙이셨대요? 제가 붙였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것 같다. 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여기 이렇게 안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다녀오십시오,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주말이라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물리치료실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11번, 12번 붙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실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주말이라서 사람이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실게요. 네, 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분들도 지금 다 너무 기다리셔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있어요, 어머니. 근데 지금 꽉 차가지고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내가. 아, 아내가 꽉 차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그 나오시고. 어머니,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다음에 어머니 차례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 어머니. 아버님은 요거 타고. 네, 다음에 어머니요.
잠깐 물리치료 실입니다. 큰일 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뭐예요? 자몽이에요. 감사합니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약간 상큼하면서도 싱거우고 달달하면서 괜찮네요. 맞잖아요. 달달하면 상큼하고 싱거운 맛. 짜잔! 팀장님께서 이렇게 놔두고 치료하러 가신 거 있죠? 우리 치료실에는 스윗한 분들만 계시나 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는 아직 계획은 못했는데 조만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